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은 7월 1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살펴보고 요즘 인기 있는 신작 모바일 게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첫 주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5위는 카드캡터 체리 추억의 열쇠입니다. 네, 저희가 기대작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게임이고 아무래도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할 만한 게임이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요게 구글 인기 차트 5위까지 올라왔고 조금 소녀 감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적합한 게임으로 보여지고 세로형으로 진행되는 방치형 게임입니다. 요 정도로만 아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게임, 가볍게 찍먹해볼 게임 정도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3위는 운빨 존망 게임입니다. 출시한 지 한 달이 좀 넘어갔는데 운빨 존망 게임이 성공적으로 인기 차트 상위권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인 디펜스 요소에 더해서 모든 콘텐츠에 운빨이 작용하는 게 큰 재미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인을 지불하고 캐릭터를 뽑을 때마다 노마에부터 전설 등급 사이에 다양한 캐릭터들이 랜덤 요소로 등장하고 이 캐릭터들을 조합해 신화 등급의 캐릭터를 배치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는데요. 코인 대신 행운석을 통해 처음부터 영웅이나 전설 등급의 캐릭터들을 도박을 통해 낮은 확률로 뽑을 수도 있고 클리어를 위해 다양한 빌드들이 존재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플레이하기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3위는 쿠키런 모험의 탑입니다. 이게 저번 주에 출시했는데 저는 1위, 2위 요쯤 이제 랭크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위에 있네요. 자, 6월 26일에 오픈한 데브 시스터즈의 신작 쿠키런 모험의 탑이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를 차지했고요. 처음으로 등장하는 3D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다양한 쿠키들과 스킬들이 존재하여 직접 조작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연령대 구애 없이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즐기기 좋은 장점,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확률이 낮지는 않은 것 같다, 체감상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 게임성 자체도 좋고 운영진도 꾸준하게 유저분들이랑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2위는 퇴마검사 키우기입니다. 6월 4일에 출시한 방치형 게임인 퇴마검사 키우기는 뛰어난 그래픽과 핵앤슬래시 요소로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시원하게 쓸어버리는 액션감이 일품 인데요. 쉽고 직관적이면서도 빠른 진행 속도로 지루할 틈이 없고 무과금으로 막히는 구간이 없어서 재밌다는 평이 많은 게임으로 특히 화려한 액션이 일품이라 방치형이지만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구글 인기 차트 1위는 어제 출시한 젠네스 존 제로입니다. 초반에 아주 핫하네요. 자, 원신으로 유명한 호요버츠의 신작 젠네스 존 제로가 정식 출시와 동시에 인기 차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액션이 강조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던전을 클리어하는 로그라이크 요소가 있는데요. 최대 3명의 캐릭터를 파티로 구성해서 태그를 통한 연계 플레이가 핵심으로 화려한 그래픽의 타격감과 전투의 손맛까지 살아있어서 출시 직후 유저분들의 평가 또한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명조랑 페르소나 조금 섞인 느낌이 들고요. 튜토리얼 구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리고 게임이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임인 것 같고요. 긴 시간 긴 호흡으로 즐기면 네, 명조와 같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게임을 되게 간단하고 쉽게 즐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앱스토어 인기 차트 순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 1주차 플레이스토어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탑10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위는 로얄 매치, 9위는 버서커 키우기, 8위는 리니지2M, 7위는 운빨 존망 게임, 6위는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5위는 쿠키런 모험의 탑, 4위는 명조 워더링 웨이브, 3위는 라스트워 서바이벌, 2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1위는 리니지 M입니다. 자, 쿠키런 모험의 탑이 5위에 보이고요.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은 보이지가 않고 4위의 명조 워더링 웨이브, 최근에 1.1 업데이트를 하면서 또 많은 업데이트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4위까지 매출 순위에서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오픈한 지 일주일이 지나가면 우리 젠레스 존 제로가 과연 이 랭킹과 상위권으로 랭크될 수 있을 것인가도 눈여겨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병이 소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원펀맨 정의집행입니다. 자, 6월에 출시된 원펀맨 정의집행인데요. 생각보다 최강의 남자 영웅의 길보다는 광고를 안 해서 사실 나왔나 안 나왔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플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원펀맨 정식 IP를 받은, 라이센스를 받은 게임입니다. 자, 전투에서는 최대 6명의 캐릭터를 각각의 클래스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요. 스테이지를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원작의 다양한 개인들을 처치하는 스토리를 따라가고 스킬 사용 시에도 3D 연출이 들어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턴제 RPG인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다. 왜냐면 원펀맨 자체가 다 턴제 RPG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조금 액션으로 변화를, 수동 컨트롤 액션, 뭐 자동 컨트롤 액션 변화를 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턴제 RPG로 나온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게임은 에그파티입니다. 7월 19일에 국내 정식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에그파티는 이미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틀로얄 장르의 생존 게임인데요.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5억회에 달하는 이미 검증된 재미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드리는 게임으로 에그버스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귀여운 개랑 캐릭터들이 등장해서 레이싱, 생존, 팀배틀, 마피아 게임, 숨바꼭질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저들이 직접 나만의 개성 넘치는 맵들을 제작하고 친구들과 같이 플레이할 수 있어서 재미 요소 가득한 게임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첫 주 플레이스토어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그리고 하비형의 간단한 평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 소식과 함께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